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 전하세요. 이어서 우회 전하세요.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 원창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.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마시오. 직진 방향입니다. 약 3km 앞 우회전하세요.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 신대호수 사거리에서 부석 동대 방면 우회전하세요.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약 300m 앞 부석 동대 방면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
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 부성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양지 단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약 300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. 왼쪽에 있습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